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어떤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가 월 프리미어 되는 거를 이렇게 그 지켜보면서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항상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늘은 또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 반드시 영상으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 월 프리미어가 되었습니다. 바로 레네반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거든요. 비엣기우라고 이렇게 읽던데 이게 구글 번역에서는 뭐 오버시즈 비엔나미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국제적인 바이브가 있는 어떤 베트남 아티스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저는 이거 월 프리미어 될 때 영상을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와, 바이브가. 제가 뭐 렌 에반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마다 굉장히 호평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분에 대한 영상을 잘 안 찍었죠. 왜냐하면 이분의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자꾸 약간 밴드싯으로 나가는 느낌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채널하고는 조금 색깔이 안 맞는 느낌도 있고 해서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굉장히 재즈한 드릴을 갖고 왔어요. 저는 이거를 약간 좀 재즈가 들어간 드릴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또 어쿠스틱한 느낌도 들고, 아무튼 렌 에반스의 드릴은 굉장히 재즈하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멋있어요. 굉장히 좀 우아한 플로우들을 구사하는 그런 성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는 한국인은 저로서는 되게 재밌는 가사 구절들이 좀 있어요. 예, 비디오를 보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렌 에반스의 Viet Gieu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시작은 되게 긴박한 그 드릴 리듬이 딱 들리기 시작을 해서 어떤 곡인지 기대가 되게 많았어요. 와, 아, 요즘 드릴이 정말 많은 변화를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기존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빡센 그 드릴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뭐 R&B적인 드릴, 뭐 재즈가 느껴지는 드릴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데, 렌 에반스가 보여주는 느낌은 또 완전히 새로운 것 같아. 아, 연출도 저는 굉장히 감각적이라고 생각해요. 와, 바이브 어쩔 거야 이거. 미쳤어? 저는 이 비디오 보면서 갑자기 한국어 자막들이 나오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렌 에반스는 가사에다가 뭔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국어 가사 단어들을 이제 자신의 가사에다가 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좀 보면 놀랐어요. 갑자기 미쳤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알았어. 응. 사랑해도 나왔죠. 제가 뭐 베트남 다른 뭐 아티스트들 뮤직비디오나 가사들 보면 이렇게 한국어 가사들을 조금씩 넣는 경향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가사에 소주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소주와 함께 고기를 먹는 그런 장면들도 들어가는 걸 저는 좀 봤기 때문에 좀 신기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오, 플로우 보세요. 되게 우아하죠. 재즈하다니까. 전 이런 걸 재즈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곡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음악적인 바이브들이 이 곡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바탕은 드릴인데 어쿠스틱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바이브도 들어가 있고, 재즈 같은 그런 바이브도 있고, 왜 우리가 센트럴 C 같은 래퍼들의 랩 스타일이 되게 재즈 같다고 막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 비슷한 접근인 것 같아, 나는. 오우, 플로우가 예전에 비해서 레네바스는 음악적인 경계도 굉장히
이제는 없고 플로우 자체도 굉장히 자유로워진 느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에이 그 후렴으로 지나가는 그 후렴으로 연결되는 그 느낌이 너무 스무스하고 좋아. 와, 어떻게 이 한 곡 안에 여러 가지 장르 바이브들을 다 이렇게 집약시켜서 표현할 수 있지? 아, 너무 놀라워. 오. 그리고 곡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은 버트로바 약간 보사노바 같잖아. 그쵸? 되게 곡의 제목답게 뭔가 인터내셔널한 음악적인 바이브들을 이 한 곡에 다 집약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아, 랩 벌스 되게 돕해요. 최고였어. 아, 이거는 진짜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고 밖에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곡 하나 안에 도대체 몇 가지의 장르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드릴은 기본이고 어쿠스틱, 재즈, 아까는 보사노바까지 들렸던 거 알죠? 게다가 뭔가 한국어 가사들을 삽입함으로써 어떤 가사의 어떤 재치 있는 부분까지도 가져가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드릴의 느낌보다는 뭔가 좀 변형된 형태죠.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좀 칠 바이브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드릴들. 저는 요즘 드릴이 아티스트별로 되게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인터내셔널 플로우를 만들면서도 뭔가 베트남의 어떤 여기도 역시 후드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도 이질적이지도 않고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그렇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거, 저는 이거 완벽하고 너무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잘해요. 저 보니까 이 베트남 랩 게임에서도 보면 베트남 로컬 바이브를 이렇게 잘 흡수하면서 뭔가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베트남 래퍼긴 한데 꼭 굳이 베트남의 느낌만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인 바이브들을 가지고 오는 래퍼들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음악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순간순간 바뀌는 음악의 변화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으면서도 이질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전개가 되니까 저는 좀 이 짧은 곡 러닝 타임 속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다양한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이질적이지도 않고 유기적이었어요. 와, 진짜 이거 뭐 영상 연출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